네. 요즘에 제가 그 재명이네 마을을 자주 돌아가 봅니다. 너무 정들겠어요. 그렇죠. 이주민 되신 것 같은데. 네네. 지금 뭐 여권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. 재명이네 마을에서 약간 터 잡은 것 같은데. 지금 살생부 같은 게 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살생부가 뭐냐. 이번에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받으러 갔었을 때 얼굴 안 비친 사람들 누구냐. 야, 이거 제2의 수박 사태 나오네요. 그래가지고 나올 줄 알았다. 이제 명단을 만들고 계시던데 눈에 띄는 분이 이제 국민적 의원 아닙니까? 네. 이분이 지난번에 1차 조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는 가셨어요. 사진에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그때 재섭이 형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이 전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총애를 받고 네. 있는데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찾아봐야 돼. 이렇게. 맞아,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어깨의 위치와 고개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은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. 처음에 가서 진짜 안 간 줄 알았다. 얼굴을 나오려고 약간 신기하거든. 안 간 줄 알았다가 이번에 그때 찾아보니까 뒤쪽에 이제 얼굴 살짝 네. 이제 뭐 비추고 계시던데 이번에는 지금 그 개딸들 주장에 따르면 안 가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고민정 의원이.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1일에 그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래서 가결이 될 거냐 부결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결론은. 그래서 가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인지 부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단 뭐 메시지가 자기조차도 무조건 100% 부결이 될 것이다. 아니면 무조건 가결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대요. 그러면서 뭐 쭉쭉쭉 뭐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? 입장 밝히기 싫다 이거잖아요. 네, 네. 네. 입장을 그냥 밝히기 싫다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고민정 의원이 애당초 이분이 제일 처음에 그 국회의원이 됐던 배경 자체가 그때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뭐 선거유세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뭐 숨결까지도 익힌 사람이다.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? 이런 분이 무슨 대선 기간 동안에는 갑자기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박지같이 행동을 하시더니 또 지금 라인 탄력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냥 뭐 애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고 있는 거 보면은. 네. 사실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주제가 고민정 의원, 김의겸 의원 얘기인데 이거 좀 이제 기다리고 뭐 있었어요. 자연스럽게 뭐 넘어가네요. 네. 일단 금송아지님께서 조만간 좌파 언론에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약간 반일 프레임 같은 걸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. 아 맞아요. 항상 또 그런 또 이슈 만드는 레파토리가 있죠. 사랑의 레코더님도 고민정 정말 고민스럽겠다. 진짜 역시 이름의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. 진짜로.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민주당의 길인가요? 또 그 약간 비이재명계라고 비명 지르는 비명 지르는 예 정말 네. 이 민주당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비명 지르는 분들 예 그분들도 지금 토론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도 또 이제 이미 명단이 나왔겠네요. 아 그렇겠죠. 약간 이미 뭔가 이렇게 집에 진짜 붓글씨로 누가 써놨을 것 같아요. 그 주술 외우듯이 홍영표, 김종민, 윤영찬.